오늘장 또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시죠. 구리의 가격이 전고점에 좀 근접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후 시장에 전선주가 단연 테마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먼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전선 우선주도 22%대 급등 양상, 그리고 가원전선도 14%대로 지금 전선주들의 선정이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5G 관련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국내외 5G 투자에 대한 본격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빠졌던 5G주 이제는 좀 할인된 가격대로 사볼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HFR은 13%대까지 급등 양상 이어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유비쿼스 7%대, 서진 시스템은 6%대로 현재는 39,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장 특징주로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사료주 여전히 힘을 쓰고 있네요. 미래생명자원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 회사인데요. 근데 지금 회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료 관련된 쪽의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향 감미제, 단미제, 단미 사료면 단맛 나는 건가요? 네, 이런 쪽과 함께 발효 관련된 효소를 이용해서 사료를 만든다. 뭐 기능성 사료까지 나가고 있고, 게다가 계란이 왔습니다. 네, 계란 유통까지 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배경은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부터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대표적으로 1월 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이 강할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축산물 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료 관련된 쪽은 당연히 가격을 증가시키고 또 그에 따른 가격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면서 체크할 부분들이 외식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외식은 육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육류와 함께 이어지는 축산물 쪽의 수요 증가가 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특히 사료 쪽, 특히 곡물 가격 같은 곡물은 수요가 사람이 먹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축산물, 그러니까 이런 가축들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따른 변화들도 앞으로 신흥국들이 점점 더 커져갔을 때 그에 따라서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쪽에서 사료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회사는 요즘 들어서 또 반려동물 사업들도 강화하는데,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 꼬리별, 뭐 탐사 이런 쪽에도 ODM으로 납품한다라는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순이익이 그래서 크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연간 순이익 한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지금 현재 한 1,700억대, 1,500억대 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좀 더 기대감이 커진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는 돼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분석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재개가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계란이 왔어요. 추억의 그게서 좀 빵 터졌어요. 자, 우리 정태근 팀장님 오늘 보고 계신 특징주 보니까 이 SL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소자 기업인데 마리아노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네. 오늘 조금 위험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대마 관련주. 네. 요즘 와서 또 갑자기 이렇게 대마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틀 전 같은 경우는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SL바이오닉스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SL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상표 우려를 깔끔하게 해소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36개 주가 이제 합법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체 연방에서 이제 합법화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대마초보다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가 좀 진행이 된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국내 새로 들어온 정부가 인수위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용 대마 재배 단지에 재배 단지 조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대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대마 관련주들이 조금 대마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억의 종목들인데 뉴프라이드라든지 오성 LSD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뉴프라이드는 MRH로 사명이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성 LSD도 오성 첨단 소재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와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과거가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닉스는 좀 그런 어두운 과거를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 환각물질 그리고 환각성 그리고 중독성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합리화를 낮춰서 의료용 대마 쪽으로 이제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간질,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의료용 대마가 현재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도 현재 대마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현재 대마가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마라는 이 식물이 그 꽃과 잎이 있는데 이거는 소각을 합니다. 요거를 말려서 돌돌 말면 대마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소각을 하고요. 이 대마 줄기를 이용해서 삼배를 제작을 합니다. 대마 줄기 껍질을 이용해서 삼배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는 수위 정도로 이제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동 지역에서도 대마 재배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기존의 안동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특화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류에 관한 관리 법률 여기서 조금은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가 앞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합법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들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대 말씀드린 뭐 뉴프라이드라든지 오성 LST 그러니까 특히나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대마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말 그대로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테마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바이오닉스 테마성으로 지금 오늘 상한가 짚고 있습니다. 4,485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